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사진을 셀렉팅 하는 법에 대해서 140여 장의 사진 중에 16장의 사진을 고르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그 고른 사진을 가지고 흑백으로 전환해서 흑백 사진이 좋은지 컬러가 좋은지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흑백이냐 칼라냐 하는 것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칼라가 좋다고 말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실제로 흑백 전환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들 중에 제가 16장을 지난번에 여러분과 골랐어요. 그런데 이제 칼라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색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색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가씨들이 뭐 색상으로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아가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홍대에서 살고 있는 홍대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의 느낌을 담으면 안 좋겠는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칼라 사진인데, 칼라 이대로 좋은가, 흑백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릿지가 안 걸리고 바로 포토샵이 열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칼라로 이 아가씨의 표정을 아주 아름다운 싱어 소리님의 느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대충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리님의 느낌은 다 좋은데 여기가 의외로 밝아요. 여기가 소리님은 조금 밝기가 좋은 것 같은데 요 일대가 우연히 밝기 때문에 제가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실제는 과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좀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과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느낌을 만드는 과정을 속기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머리카락하고 앞에 있는 것을 조금 언더로 그러면 이제 시선이 우리 누굽니까? 소리 씨한테 담요의 소리 씨한테 갈 좋은데 이 정도 해볼까요? 좀 말씀 됐다 치고요. 손이 너무 밝아요. 손이 이렇게 밝으면 안 되는데 손이 너무 밝은 거는 그죠? 손을 조금만 다운해서 얼굴로 가는 우리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굴도 너무 하이라이트는 조금 이렇게 죽여준다 생각하고요. 좀 거칠게 라프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라프하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는 그죠? 이흑 칼라였잖아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이 사진은 칼라일 때, 흑백일 때. 오히려 이 아가씨를 드러내는 데는 훨씬 이 사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한번 세이브해지해서 우리 소리 씨를 다시 BW, 블랙 앤 화이트로 좀 바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진과 이 사진. 그죠? 어느게 더 아가씨의 느낌을 잘 만들었을까? 저는 이쪽이 뭐 나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장의 사진, 이 아가씨의 사진. 이제 담요 아가씨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참 난 이게 명사치매가 와가지고 또 흑백으로 일단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흔들렸어요 사진이. 포커스를 맞췄지만 저도 흔들고 아가씨도 흔들고 양자가 같이 흔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커브가 아니네요. 흑백으로 일단 블랙 앤 화이트로 하면 이 아가씨의 느낌을 조금 밝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아가씨들은 좀 밝은 게 좋죠. 어떤 거다. 이 사람들이 삶을 구질구질한 삶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대단히 청춘을 아름답게 보내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좀 그렇고 머리카락 좀 어두웠으면 좋겠고 이쪽 옷도 요 얼굴로 가는 시선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적당하게 색깔을 조정해서
여러분 헷갈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니까 약간 헷갈린 상황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에서 흑백으로 변환을 하고요. 흑백으로 변환을 조금 밝게 아가씨의 표정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커브에서 커브를 가지고 이 아가씨 옷을 조금 더 어둡게 하는 느낌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얼굴로 시각이 갈 거다. 그죠? 이런데 손을 이렇게 여기를 보면 효과가 15%, 플로어는 100% 이렇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얼굴을 시각이 안 가고 옷으로도 시야가 가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지금 손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흑백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흑백이냐 칼라냐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 사진도 뭐이 정도 손봤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교하게 봐야 되지만 이 정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Save As 다시 BW 제가 BW 블랙 앤 화이트로 저장을 했습니다. 뜻이에요. 이 사진은 이렇게 흑백으로 변환이 되었고 그죠? 흑백이나 컬러나 별로 감흥의 의미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흑백으로 해서 제가 충분히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서 이 아가씨한테 시선이 가게 만들었다. 그죠? 이 사진은 역시 칼라인데 칼라인 사진을 전체적인 칼라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흑백으로 되면 시선이 일로 빠지잖아요. 그것을 제가 빠지지 못하게 이렇게 얼굴을 만들었어요. 얼굴 쪽으로 시선이 가게. 얼굴이 조금 어둡네요. 다시 한번 포토샵에서 이 얼굴 부분만 조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뭐 얼굴? 그거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포토샵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흑백이 좋으냐, 컬러가 좋으냐, 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하던 수업의 연장입니다. 그럼 바로 세이브하면 되겠죠? 세이브. 그죠? 봅시다. 그죠? 좀 이게 흑백이도 컬러도 별로 상관없이 잘 먹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흑백이 이 사진에서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잖아요. 사진들인데 이 공연하고 있는 이 사진을 한번 손을 볼까요? 이거 언니가 들어갔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흔들려 있고 저도 흔들리고 촬영하는 사람들도 피사체들도 흔들리고 있다. 자, 이 사진을 흑백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죠? 예, 아가씨도 좀 어두우니까 아가씨 표정을 좀 밝게 해보겠습니다. 빨간과 노란 것 건드리면 약간 밝아지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사해졌죠? 이 아가씨보다 이 소리 씨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은 좀더 언더로 약간 선을 보겠다. 그죠? 이런 거죠. 너무 밝은 부분은 약간 선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데. 밝은 부분 이런 것도 약간 손을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아요. 소리씨만 약간 밝은 분위기로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죠? 아. 소리씨만 약간 소리를 화사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면서 소리씨만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면서 활짝 앞으로 들어 나오죠. 이거를 손사뿐을 걸어서 앞뒤 톡 튀어나오게 만들고 이 정도에서 손을 볼것 같은데 아마 시선이 좀 빠져요. 여기 흰게들이 있어서 너무 흰게 시선이 빠지니까 저 부분만 조금만 손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손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부분을 살살 손을 보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정도 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칼라 사진과 합격 사진.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희 또 세이브 에이지를 해서 여러분과 한번 보실까요? 다시 BW 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칼라 사진이고요. 네, 칼라 사진.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붕 묻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으면 전부 묻혀 있지만 여기 소리씨만 앞으로 좀 나와 있는 느낌. 그죠? 소리씨만 보이는 느낌.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를 좀더 앞으로 드러내면서 입체감을 가지게 되면서 흑백으로 변환하나 칼라로 변환하나 별 차이 없는 사진이다. 그럼 사람 나는 흑백으로 하겠다. 그죠? 뭐 한국의 칼라를 보여줘.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의뢰가 와서 칼라 사진을 찍어줘. 이러면 제가 좀 정교하게 후레쉬를 데치면서, 후레쉬를 데친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 언어가 있어요. 후레쉬를 약간씩 쳐주면서 색깔을 낼수 있지만, 이거는 아예 흑백으로 할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흑백 사진과 칼라 사진. 흑백이냐, 칼라냐, 이렇게 말할 때, 흑백으로 변환해서 칼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그 느낌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흑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분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백, 칼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사진이, 이 사진은 흑백으로 해줘, 이 사진은 칼라로 해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콘트라스트 넣어볼까요? 밤이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안 붙었으니까. 그죠? 이러면 느낌이 달라요. 그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진을 흑백으로 표현할 것은 애시당초 흑백을 찍을 것을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칼라의 중요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흑백으로 하셔도 충분히 훌륭한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흑백이 좋으니 칼라가 좋으니 이런 논의보다는 사진 자체가 흑백으로 가는 게더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칼라로 가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용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는 흑백이나 칼라나 상관없이 다 발표를 하는데 요즘은 의외로 칼라를 많이 써요. 아시다시피 칼라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칼라 시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흑백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저의 경우는 흑백으로도 자주 한다. 칼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칼라 흑백 반반 정도 쓰는데 칼라의 중요성이 있는 사진들 칼라로 표현해 달라고 사진이 말을 하면 칼라로 하고 물론 의뢰처 클라이언트의 요구도 받아들이죠. 근데 사진 자체가 나는 흑백이 훨씬 깊이 있는 사진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흑백으로 해줘.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 소리 못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흑백 칼라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버리고 한쪽으로 몰두하고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카메라가 흑백으로 찍도록 세팅도 할수 있고 칼라로 찍도록 세팅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백 사진 찍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흑백으로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셔서 손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칼라로 찍어서 손을 보는 것과 흑백으로 찍어서 손을 보는 것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담론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알람.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